여러분, 개변태 남주가 등장했습니다. 황릉의 정원에는 개가 산다 입니다. 빚더미에 나앉아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백작가, 아직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장녀 코튼이 덕분인데요. 사업은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은 아빠, 허영심 많은 엄마, 도박 중독자 오빠, 거기에 철없는 새언니까지 코튼이는 이 모두를 뒷바라지하며 K 장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용은 그녀를 황태자비로 삼겠다는데요. 황태자는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요. 잘못 온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다음날 정말 황궁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황제는 모든 게 사실이라 못 박죠. 그리고 처음 마주친 황태자는 본격적인 청혼까지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황태자비가 될 예정.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이유를 묻지만 그는 가족처럼 대해달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데, 국혼을 올리고 첫날 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작품 황궁의 정원에는 개가 산다 소개드립니다.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인데요, 봄툰에서 연재 중인 꾸금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하지만 한쪽에선 큰 환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소개하는 꾸금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씬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밌다면 믿으실래요? 각 잡고 제대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그냥 스토리 자체입니다. 꾸금이라는 사실을 빼더라도 전개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후루룩 읽히더라고요. 여주의 가족들이 참 제정신이 아닌 가족들이 있나,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여주, 가족들이 업보를 받고 여주에게 비는 것까지는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작가님, 사이다를, 얼른 사이다를 주세요. 그리고 집중을 도와주는 작화, 처음엔 정말 특색 있는 그림체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어디서 본 듯한 그림체는 아니죠. 일단 인물 잘 그리시는 건 당연하고, 표정 다양하지, 구도 다양하지, 사건이나 과거 묘사 연출 신선하지, 흠잡을 곳이 없는 작화와 연출입니다. 작화를 담당하신 주상님 역시 꾸금 작품 꾸준히 연재하셨던 분이라 씬들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그 컷들이 너무 귀엽네요. 너무 어둡지만 않게 적재적소로 배치해주셔서 가볍게 읽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 남주와 여주입니다. 여기로 바로 건너뛰신 분들 있으시죠? 남주의 영롱한 자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발의 벽안, 일단 황태자의 면목은 갖췄고요. 두터운 몸에 순한 얼굴, 갭 차이도 아주 좋고요. 다채로운 남주입니다. 일단 여주 앞에 다소곳하고 귀여운 모습, 그리고 밤에는 변태의 모습, 남주만 봐도 지루할 틈은 없어 보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좋으신가요? 여주인 코튼이는 공감이 많이 가는 여주예요. 개노답 가족들 때문에 시달리는 걸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요. 대신 그거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임기응변에도 강하고 너무 남주에게만 기대지 않는 모습도 좋네요. 그리고 남주와 밤의 케미는 어떨지가 저만 기대되나요? 오랜만에 읽은 꾸금 웹툰, 전 가벼운 마음으로 작화 좋은 로판본 나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꾸금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봄툰에서 연재 중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